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0장부터 32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30장으로 들어오면 이 29장 뒷부분에서 시작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볼수 있습니다. 29장 그 후반부에서 그 야곱의 첫네 아들을 낳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레아가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 이 라헬이 자기는 지금 아기가 없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그 자기 몸종인 빌하를 그 첩으로 줍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이제 그 빌하가 두 아들을 낳죠. 그게 단하고 납달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레아는 자기가 또 임신을 잘 못하니까 이제 자기 종 실바를 데려다가 또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갓하고 아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그 자귀나무라는 그게 이제 또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아가 마지막 두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잇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 그러고 이제 뒤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 라헬이 아들을 낳죠. 그것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그 베냐민 마지막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다가 이제 죽죠. 그게 이제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냐 하니까 주로 이 처음에는 그 12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리한 것이 첫째 아내, 그리고 둘째 아내, 그 다음에 몸종들에게서 난 아들들과 그 딸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그 베냐민의 이름은 35장에서 나온다는 걸 잠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보고 싶은 것은,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는 그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가 그 임신을 못하다 보니까, 사라가 그 종이었던 하가를 첩으로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걸 보시면 이제 라헬의 몸종, 빌하, 레아의 몸종, 실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의 어떤 하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속이었다라는 것, 관습이었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을 못할 경우에는 그 몸종인 그 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그 30장 6절에 보시면 빌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뭐라 그러냐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는 또 8절에서 두 번째 그 빌하의 아들이 태어날 때는 이제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몸종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양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로 행세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시면 레아도 몸종을 그 주워서 아들을 낳게 한 다음에도 똑같이 자기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30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주 심한 경쟁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이 30장에서 아들을 낳는 그 장면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14절에서 그 자기나무라는 게 나오죠. 그걸 이제 그 르우벤이 발견해서 엄마인 레아에게 주니까 라헬이 그것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나무는요, 그 모양이 그 사람의 하반신 모양하고 그렇게 닮았답니다. 그래서 그 모양 때문에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임신이 잘 된다는 듯한 그런 미신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자기 언니에게 그걸 달라고 하고 그 대신 그 남편이 그 언니와 이렇게 그 동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지금 그 미신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다시 레아가 그 남편과 동침하면서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다 낳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내용이 바뀝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인 라반하고 흥정을 합니다. 뭐냐 하니까 이때는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7년 해서 14년 일해 주기로 한그 시간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외삼촌한테 나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들을 그러니까 처와 자식들도 데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라반이 어떻게 하냐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점을 쳐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점을 어떻게 쳤는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에 점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라반은 알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점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8장에서 보시면, 거기 10절부터 12절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당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이렇게 하면서 점치는 사람이나 뒤에 가시면은 사람 죽은 혼백을 불러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역겨워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지금은 창세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치는 것이 나오지만은 뒤로 넘어가면 신명기로 가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 무렵부터는 점치는 것이 완전히 이교인들의 이방인들의 풍습이라고 해서 철저히 금지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이제요, 어떻게 되냐,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이제 라반하고 야곱이 그 흥정을 했죠. 그러면서 줄무늬가 있거나 점박이 같은 그런 그 짐승들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반이 그 현재 있는, 그 당시에 있던 그 짐승들 중에 양이나 염소겠죠. 그런 것들 중에 색깔 있는 거는 싹다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새끼들은 줄무늬나 이 점이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라반은 이제 한 건데 야곱은 탄수를 더 뜹니다.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겨 가지고요.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물 먹으러 온 양들이나 이 짐승들이 교미를 하는데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 나무 줄기가 있고 그 중에 껍질을 벗겼으니까 희게 되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교미를 해서 새끼가 나면 줄무늬나 얼룩이 있는 그런 양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야곱은 또 어떤 걸 하냐 하니까 튼튼한 암컷은 그런 식으로 해서 줄무늬나 그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허약한 놈들은 그냥 그 교미하게 해서 그런 게 없는 새끼를 낳게 하는 거죠. 자기 새끼들은 튼튼한 놈을 지금 만들려 하고 자기 외삼촌한테 갈 것은 그렇지 않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튼튼한 암컷을 골라서 교미시켜서 튼튼한 새끼를 낳는다. 그것은 이 근거가 있죠. 그죠? 근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교미할 때 이렇게 세워두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뭐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돼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오면은요,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왜 도망치는 이유가 나오는 게요,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아내들과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야곱이 그래요. 7절에서 자기 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라 바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1절에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갔다고.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외삼촌인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관계가 완전히 지금 틀어져 있는 그런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내들이 자기들도 고향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야곱이 이제 20년간 일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상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꿈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야곱이 느끼는 불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 그 19절에서 보시면,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수호 친정집 수호신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그걸 가지고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생각은 그런 거죠. 아,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수호신은 자기가 가지고 가면 거기서 어떤 안전함과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야곱과 야곱 가족들에 대해서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도망치고 자기 그 외삼촌이 따라잡죠. 나중에 잡아서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왜 도망갔냐?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건 그런데 왜 수호신상은 왜 훔쳐갔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막 뒤지고 하는데 끝내는 그 수호신상을 못 찾죠. 그 라헬이 그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36장, 한 36절, 37절에 보시면 막그 야곱이 막 따지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한 게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십니까? 하시면서 막 자기는 뭔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라반이 야곱한테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속이는 일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마지막에 떠나올 때도 정정당당하게 간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몰래 맞지만 숨어서 그렇게 막 속이고 떠나온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야곱도 그렇게 의롭다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31장 42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자기 외삼촌이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 주신 두려운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두려운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잘될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의 어떤 믿음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하고는 이 협약도 맺고 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걱정되는 것은 자기 형 에서입니다. 자기 형 에서는 자기가 20년 전에 떠나올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입니다. 그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뭔가 좀 선물도 주고 해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데 6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 에서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도 엄청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형에게 줄 어떤 선물을 막 마련합니다. 자기는 좀 뒤에가 있고 그 앞쪽에 이제 선물을 먼저 보내서 선물을 보고 마음이 좀 풀리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쫙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야곱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야곱의 간구가 적힌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걸 볼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돌아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러죠.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야곱의 이름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입니다. 영어로는 Lord고요. 히브리 말에는 야훼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서 야곱의 어떤 마음 상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진실로 다가가고 있는 야곱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하이라이트는 브니엘에서 씨름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기억하는 것은 얍복강가의 그 씨름입니다. 그게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제 얍복강에서 나루를 먼저 자기 가족들과 모든 그 아이들을 먼저 건네보냅니다. 강을 건너서. 그리고 자기는 이 뒤에 남아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랑 씨름해서 결론이 안 나니까 야곱의 엉덩이뼈를 딱 쳐가지고 엉덩이뼈를 다치게 됩니다. 야곱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럴 때 절룩절룩 하면서 걷죠. 그리고 이제 이 씨름 이 결판이 안 났으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2장 28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이름은 발꿈치 뒤를 이렇게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본적인 이 야곱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부터 야곱이 걸어 다닐 때는 항상 절뚝거립니다. 엉덩이뼈를 다쳤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기억하겠죠. 내가 하나님과 얍복강가에서 실험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나게 야곱의 어떤 삶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32장까지의 그 성경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또, 잘 준비하셔서 목장 식구들과 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